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, 저는 21대 초선 의원으로서 지난 대선 때 양평공공지구를 처음 이슈화했고요. 그리고 우리 백 선생님 제일 먼저 이슈화해 주셨지만 국회의원 중에서 처음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 제기했고 그리고 끝까지 함께 우리 백 선생님 안진걸 소장과 함께 가열차게 진실을 밝혀내는 작업을 해서 99%까지 왔습니다. 마지막 1%는 이번에 민주당이 200석 넘으면 특검 통해서 1% 마지막 남은 퍼즐 맞추겠습니다. 200석 화이팅! 안양 시민 여러분, 만안구 주민 여러분, 만안은 제가 초중고등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제 아이들이 태어난 곳입니다. 만안은 제 삶의 전부고 그리고 제 정치인으로서 그야말로 전부입니다. 이 만안에서 성장한 강득구가 만안의 여러 가지 산적한 현황 가장 잘 알고 만안의 미래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. 여러분, 강득구와 함께 만안의 미래를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